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청주방송총국은 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의 여론 조사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여론 조사를 진행한 케스트 리서치 하동균 상무 모시고 조사 결과와 의미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충북 도지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최근 두 차례 여론조사를 비교해보면 공교롭게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상 같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보루며라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 충북 도지사, 그, 지지도 같은 경우 지난 조사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어, 시군단위 선거와 달리 이 충북 도지사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중앙 정치인 출신들이다 보니까 이미 보수, 진보진영 간의 경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지도 판세가 쉽게 변화하지 않고 좀 고착화되는, 어,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선이 끝나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지난 대선과 좀 유사한 어떤 충북의 민심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어, 특별하게 그, 민, 그 민심을 흔들만한 어떤 이슈들이 또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도 기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반면 교육감 후보는 1차 여론조사와 또 2차 여론조사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보수 단일화가 진행이 됐는데 단일화의 어떤 파급력이랄까요? 어, 어느 정도 여론에 미쳤다고 좀볼수 있을까요? 네, 그 결과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 도의사에 비해서 후보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 개인의 경쟁력보다는 선거 구도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이런 구도에도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아무래도 후보 단일화 이슈, 이슈일 수 밖에 없고요. 어, 이번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양자 대결로 좀그 구도가 압축이 되다 보니까 보수진영 후보인 윤건영 후보가 기존 보수 후보들의 지지를 대부분 좀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지도가 두배 이상 상승하는 결과로 좀 나타났고요. 어~ 선거일이 또 가까워지다 보니까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어~ 무응답 부동층의 비율이 좀 줄어들면서 요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도 한번 살펴보죠. 1차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좀 민심이 변화가 있었던 지역이 있을까요? 예, 그,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그 후보들이 좀 약진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새정부 출범 이후에 이른바 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최근에 좀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어느 정도 지지도 상승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역 단체장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좀 살펴볼 부분들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 같은 경우, 1인 지역들이 2위 후보와의 격차가 지난 조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줄어들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향후 판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현역 단체장들이 경선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곳곳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럼 공천을 거머쥔 현역 후보들은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프리미엄이 통하는 지역이 좀 있을까요? 네. 그 현역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인지도라든지 또그 동안의 4년간의 어떤 그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어, 대부분 지역에서는 좀 우세한 결과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재 그 민주당에서 불리한 선거 구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괴산 같은 경우는 좀 예외입니다. 많은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프리미엄은 있었던 것으로 봐지고요. 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가 주로 들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야의 정당 공천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 눈여겨볼 점이 공천 자음이 많았던 이 여당 지지층에서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게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와 또 공천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지지도하고는 사실 이렇게 크게 관계가 있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미 그 후보자 결정된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에 대해서 좀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그 선거 얼마 남겨지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좀 쓰기 어려운 어,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90% 이상이 투표 참여의 뜻을 밝혔는데, 사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대선 3개월 뒤이새 정부 출범 직후란 특수한 상황인데,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투표율 어떻게 전망해 볼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득표율보다 이런 그 투표율을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어, 당일 날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돌발 이슈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사전투표율에 또 어떤 영향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선거 막판에 각 후보 진영들의 어떤 지층 결집들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보건데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충북 지역이 59.3%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지난 대선 끝난 지 얼마 또안된 시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 부분들도 있고요. 어, 대선 패배한 진보 성향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정치 관심도가 또 전체적으로 좀 하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 부분들이 영향을 만약에 미친다면 지난 지방 선거 투표율을 좀상승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캐스터 리서치는 지난해 연말부터 KBS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대선과 또 지방 선거, 선거까지 꾸준히 민심, 민심을 살펴봤는데 일각에서 뭐 여론 조사 무용론도 좀 있고요. 비판적인 의견도 꾸준히 제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이 여론 조사 그 자체로서 갖는 의미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뭐, 여론조사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부분들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민심을 잇는 어떤 척도, 바로미터로 쓰이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서 여론이 어떠한지 좀 확인하고 어, 이를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또는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될지 어떤 참고 자료로서 쓸수 있다는 부분들은 민주주의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객관성과 신뢰성을 여론조사에서 좀 갖기 위해서 어, 저희 회사도 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덧붙입니다. 네. 지금까지 케이스트리서치 하동균상무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로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행사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